이런 분위기 속에 여야는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이틀째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야권은 자신감이 붙었고 여권은 고심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정치권 분위기는 김용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여야 중진들이 대거 참석한 국회 행사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김희수 후보자 임명한 부결을 언급하며 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날려버렸다 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마주치자 외면하듯 지나쳤고 박 의원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집권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야단을 치면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여권 책임론에 가세했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로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야당들은 대치 전선을 넓혔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를 조사하자며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국민의당은 실명을 거론하며 외교 안보라인 교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헌재 소장 인준안 부결에서 보듯 야3당이 공조하면 국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은 분위기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제안은 접어둔 채 대야 공세에 당분간 주력할 태세입니다. 다만 사법개혁의 상징인 대법원장 인준안을 눈앞에 둔 현실에서 캐스팅보트를 준 국민의당에 무작정 강경 대응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